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기 충전소들을 제가 갔던 데를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서울에서 여수와 통영을 갔는데, 여기는 안성에 있는 이펫이라는 충전소예요. 부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서울 방향. 여기 안성에는 6군데가 있어요. 충전소가. 그리고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세 여자분들하고 갔는데 두 분은 처음으로 전기차를 탔는데 소감이 어땠냐고 여쭤보니까 조용했었다고. 여기는 오수 충전소인데요. 여기는 좀 불편했던 게 줄이 짧았다고 생각해요. 줄이 좀 길어야지 어떤 방향으로 차를 대던 넣기가 좀 편한데 여기는 짧아서 차를 이쪽 제가 한 방향으로밖에 안 됐고, 여기는 여수 케이버카를 타는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어서 충전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차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진 한 3에서 4km 정도 가면은 롯데마트가 있는데, 롯데마트 뒤에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는 참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다섯 군데가 있었고, 그리고 충전 전력, 그러니까 charging power가 높아서 그 차에 있는 대시보드에서는 45분이라고 하지만은 그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 20분? 2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되게 빨리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줄도 천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어쩔 때는 줄 때문에 힘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이번 여름이 오실 때 전기차를 갖다 쓰시면은 여수나 뭐 통영을 갔을 때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 근데 제가 이 전기차를 쓰고 싶었는데 뒤에 승차하는 쪽에서 안에서 문이 안 열리는 바람에 그거를 제가 쏘카에 전화를 해서 이렇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는데 그 다른 차가 2021년 기아 K5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통영에서 바꿔 탔거든요. 전기차를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기아 2021년 기아를 타고 왔는데 솔직히만 말씀드리면 네 명이서 타고 그 다음에 에어컨디션도 켰는데 그 케이블카 타는 데가 언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올라가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파워가 센지 전기차가 센지 몰라서 자꾸만 전기차가 발전돼서 나중에는 큰 차로 전기차를 갖다가 사든지 아니면 쏘카처럼 라이드 쉐어링 하는 거를 해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도 더 찍고 아니면 또 일도 하고 또 경치도 보고 한국에는 여행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 같이 미니밴에 넣어서 자전거 여행도 할수 있고 뭐 킥보드도 탈수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리저 액티비티가 하기가 좋아요. 또 통영에 있는 벽화 마을 뮤럴 빌리지를 갔는데 이런데 외국 친구들이나 또 외국 손님들을 모시고 오면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국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더 가고 싶었지만 같이 가신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한 분은 파이저를 갖다가 벌써 두번 맞으셨고 한 분은 애스트라제네카를 갖다가 한번 맞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너무 답답하셔서 여행을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마리나에 왔는데 여기도 전기 충전기가 있지만 벌써 반납하고 다른 차를 받았기 때문에 기아 K5 뭐, 쓸 수가 없지만.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회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서 회를 갖다가 한 20만 원 주고 4명이서 먹었는데 모든 게다 진짜 맛있었어요. 돈이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같이 오신 분들도 맛있었다고. 그래서 또 다시 가고 싶은데 여기 뷰도 그렇고 근처에 요트도 있고 또 옆에 벙글로도 있고 근데 제가 주인한테 허락을 받지를 않아서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이름을 드릴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여기가 어딘지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코멘트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외국 손님이나 아니면 또 외국 친구들한테 한국의 멋 아니면 한국의 깊은 뭐 여러 다양한 구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캘리포니아 같아요, 느낌이.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하와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한국도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고 이 옆에는 벙글로가 있어요. 봐주셔서 고맙고 또 다른 이런 여행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올릴게요. 다음에는 어쩌면 피자? 집에서 피자 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